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바로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시즌 그리팅 언박싱을 하려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동기부터 예뻐요, 일단.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딱 이 표지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게 되게 엔하이픈 하이픈을 연상케 하잖아요. 아, 그렇네. 그죠? 아, 우와, 신기하다. 원래 이렇게 책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겉표지를 보고 이렇게 저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금 저지가 되네요. 까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기대된다. 원래 이런 거는 코너부터 해야죠. 근데 이게 안에가 이렇게 뜯기 쉽게 안에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와우, 되게 멘티리오 재질도 되게 가는 거네. 이걸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호! 와! 오, 엔하이픈처럼 생겼네, 약간. 오! 맞네. 아이언맨. 와, 이거 뭐야? 오! 종이네. 오, 진짜! 우와! 오, 이게 이렇게 돼있어. 아, 우와! 오,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네. 헐, 나 양정원 세트로 뽑혔어. 학생증이야. 오, 뭐야, 나도 정호원. 예. 아니, 이거 다 들어있어. 이건 다 들어있는 거. 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 이거 잘 나왔다. 야, 대박인데? 오,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 이렇게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되게 두 개 다른 컨셉이 잘 나왔다. 이승이 형 나왔어요. 야! 벌써 그거 앞서 나가는 부럽다. 어, 나 성훈이 나왔네, 학생증. 어, 학생증. 어, 니키 나왔어. 어, 제이엠만 나왔어. 난 성훈이랑 정원이 나왔어. 아니, 나는, 나도 희승이 형 나왔네. 오, 학생증은 정원이. 기나 학생증 저도 정원이. 포카는 다 들어있고. 나는 성훈이. 야, 아, 포토 스탠드는 니키가 나왔어. 저도 학생증. 그 정원이 형 다 정원이 나. 아니 저기 세 개 정원이 나. 세 개의 정원이. 와, 진짜 학생 같아. 한국에는 이거 어떤? 저도 있어. 학생증 갖고 있어. 일본에 있어? 없어요. 없어? 네. 그럼 뭐 어떻게? 뭔가 됐죠. 어? 아, 수첩. 학생 수첩. 맞아. 일본은 학생 수첩 들고 다녀. 어, 저 제이 형 나왔어요. 어, 너도 학생증 정원 떴네. 어, 뭐야? 학생증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제이 형 이러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와, 포카도 다들 잘 떴네. 제이 형 한번 세워놔야겠다, 이따가. 와, 다 잘 나왔네. 야, 대박인데? 어, 제이! 제이 안경 쓴 거 처음. 아니구나, 안경 쓴 거. 제이 형 여기 있습니다. 사진은 안경 쓴 거. 어, 뭐야 이거? 아, 귀여운데? 오, 정원아, 나 너도 해줄게. 뭐야? 너도 해줄게. 어, 땡. 나 선우 나왔는데. 오, 귀엽네. 자, 제이 형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시즌 그리팅 언박싱 할 거고요. 네. 오, 선우랑 함께. 오, 어, 이거 저예요? 어, 너야. 이거 나야. 오, 뭐야? 귀엽네. 아, 제이크만 없네, 여기. 아쉽네. 공부할 때마다 저희 얼굴 보시라고. 공부. 공부가 안 될 것 같네요. 좀 무서워. 우리 얼굴 보면서 공부 어떻게 해? 무섭다. 자신감이 넘치는데. 멋있네. 어, 근데 니키, 됐다. 니키 잘 나왔네. 오. 잘 나왔죠, 니키. 근데 사실 저였어도 집중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프리즌. 이거 한번. 와, 이거 약간 뭐, 그러니까 뜯는 재미가 있어. 엔진 된 기분이다. 자, 오늘의 뽑기 결과는 투이승 삼정원입니다. 저거 누구예요? 정원이에요? 네. 오, 정원이 잘 나왔네. 되게 귀엽게 나왔어. 귀엽다. 태권도. 태권도 선수. 귀엽네. 맞네요. 포토카드는 한 명씩 다 있다고. 오. 오, 내 글자 이거 자기가 쓰는 거 아니야? 셀카구나. 그죠? 이거 뒤에 이름. 어, 자기가 쓴 거네. 거. 그러네. 오, CD도 오, 들어있어요. CD. 학생증 여기에 78분인가? 그쵸? 그 정도 길이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메이킹 DVD.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거 찍을 때 굉장히 재밌었죠. 젠가인가 그런 것도 하고 되게 재밌는 활동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증도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좀 그런 느낌? 어, 이거 저예요. 나도. CD 그거 되게 예쁜데 여기. 아, CD도 여기에 오, 그건 있네. 오! 여기 제 사인도 있어요, 뒤에. 전 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요거는 다이어리? 맞아, 다이어리. What? 다이어리도 한번 까볼까요? 다이어리는 오케이. 오! 이거 스티커를 잘 안 스티커 까지. 오, 스티커도 있네?
우리가 그때 그린 이거 거 저희가 거. 직접 그린 거죠. 아 대박. 와우. 아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미리 열어봤는데요, 여기 다이어리에 보시면은 그 저희 생일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오 먼저 정원이 생일도 있고 여기 제이 생일 이런 식으로 달력마다 이제 떠누스 생일 오 그러네. 이런 와우. 식으로 저희의 그 생일이 와 다이어리도 이렇게 진짜 이거 추억이다. 열어보면 안 돼요? 이거 까기가 힘들어. 사실 저거 저희 이거 되게 옛날에 찍어놨죠 이거. 맞아요. 이게 뮤비 찍기 전에 찍었던. 맞아요. 그래서 한 뮤비 찍기 한 달 맞나? 한 달 전에 찍었던 거입니다. 아, 다이어리에 뭔가 이렇게 뭔가 돼 있고 뭔가 오. 이렇게 돼 있어. 오. 와 이거 이때 오. 이게 첫 촬영이었잖아요.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와. 오 이렇게 좀. 오 여기가 그거네. 힘든데. 어디? 아 여기 사진. 아 이렇게 멤버별로. 와 제이크 형 잘 나왔다. 저는 폴로 선수였어요. 오. 오 저는 태권도인데. 잘 나왔네. 이렇게 약간 핑크색 띠로 뭐 반전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이 형 뭔가 형 제이 형이 잘 어울리는데. 뭐. 오 니키. 럭비. 어 럭비. 와 우리 같이 있는 사진. 와 이거 근데 이게 제일 잘 나왔어요. 이 여기 배경이 진짜 잘 나왔어. 오 공이즈. 응? 진짜? 아 그럼 좋아하는 사진 하나씩 뽑아볼까요? 저는 이 사진. 이때 뭔가 아, 맞아요. 그 실제 우승이에요. 실제로 우승 거예요. 실제로 우승. 다 간절피고 막 장난치면서 찍어가지고.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 맞아요. 네, 또 이렇게 제이 형이랑 저랑 찍었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 이때 먼저 찍고 먼저 집갔죠. 맞아.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성훈 형이랑 제가 첫 번째 찍는 거에서 우리 먼저 집갔나 하고 이제 딱 빨리 딱 힘내서 찍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이 형이랑 선우 형이 먼저 찍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먼저 집을 간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어머 이게 또 학생 기록부 같이 뭐 이런 것도 돼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그럼 신기하네.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2021년도 학급 설문 조사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학급 설문 조사지 이런 거. 쉬는 시간 매점에 가장 빨리 갈 것 같은 멤버 이런 거 써 있고. 아 우리 지난 아 이거 했었던 거잖아. 그 뭐냐. 아 기억난다 촬영. 와. 여기서 혹시 예쁜 사진 골라볼까요? 자기가 아, 예쁜 사진이요. 이쁘다 생각하는 거. 오. 저는 이쪽 페이지가 마음에 드네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얼굴도 잘 나왔는데 뭔가 그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많이 잘 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그거 그럼 나 다른 거 같아. 형들즈 어디 형들즈 형들즈 저는 네. 이 사진이요. 정원이랑 성원 유닛. 뭔가 진짜 학교에 이런 오빠도 있을, 아니 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사진. 이 사진. 계단에서 찍은 거. 멋있긴 해 저거. 너무 약간 나도 그거 마음에 들어. 보호복을 입고 있는데 뭔가 좀 시크한 느낌. 뭔가 되게 호구같이. 약간 그 동아리부 반장, 동아리부? 동아리, 동아리 그 우두머리 부장. 이런 부장. 동아리 어딨어? 이런. 약간 부장들이 모인 느낌. 동아리 부장들. 부장들 학생회. 부장들이 모인 학생회 막 농구부 막 어느 부 하면서 다 보인다. 아 농구부 맞았죠. 펜싱부 이제 직결. 아 이제 대장 직결. 인기 엄청 많은 대장 직결. 학교에서 좀 인기 많이 생겼네. 야 이게 스티커도 있네. 이게 약간 진짜 약간 스티커 공부 놀이? 약간 스티커 놀이 할 때 그 세트 느낌. 나 근데 이 스티커 이거 마음에 드는데? 다 잘 나왔어. 아 이거 진짜 그린 거 기억나네. 이거 직접 그린 거 이렇게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아 그러니까 너무 못 그렸어. 너무 못 그렸는데. Calendar what? 그럼 다음 이제 이 시즌 그리팅의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죠. 바로 캘린더. 달력 캘린더죠. 학상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첫 장을 펼쳐보면은 오 뜯었네. 잠시만요. 저 뜯어 볼게요. 오 성훈이가 솔프라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오 왜 묻는? 와 이거 기억난다.
이거 되게 엉뚱한 컨셉이었어요. 뭔가 맞아, 이것도 약간 엉뚱한 컨셉이었지. 할 때 갑자기 경기장에서 엄청 다들 정색하면서 정면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한 명만 따라본다든지. 근데 서훈이 혼자만 되게 표정이 진지하네요. 어. 오 이승이 형 이거 앞에 잘 나왔네. 야 너도 잘 나왔어. 제이 잘 나왔어. 진짜. 오 제이 이때 좀 좋았네. 근데 왜 밀어버려 들고 있어? 아 이거요 제가 이걸로 농구하나요? 이제 좀 듀얼 동아리라고 해서 이제 댄동과 댄동 댄스 동아리와 이제 농구부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방 동아리 농구하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천장에 아니, 달고 춤추면 그렇지 그대로 이제 천장 춤추다가 천장 거 따가가지고 이제 농구하고 그런 거죠. 뒷면도 잘 났어. 오 되게 뭔가 산뜻한 느낌. 산뜻. 오 이제 다음 정가요? 떡누나 떡누나. 와 뭐야? 오. 이거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컨셉이라서 펜싱 선수인데 풍선 칼을 들고 있고 뒤에 지 뜬금없이 피겨 스케이트가 있어요. 오 다음은 니키입니다. 15살. 오 니키야. 오 니키. 와 어깨가 무슨. 서은이 형 넘었네요 이거. 아 이제 10월달은 기념일이 두 개가 있네. 엔진 버스데이. 아 엔진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 날. 탄생한 날. 그리고 10월 9일. 그 10월 15일은 이제 이승이 형의 생일. 여기 밑에 히등이 생일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렇군요. 히등 생일. 히등이 생일. 근데 이거 숫자 있잖아요. 히등 뭐? 07. 이거 네, 이거 뭐요? 제가 골랐어요. 좋아하는. 오, 네, 좋아하는. 오 나도 옛날에 아이스하키 할 때 7번이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네 7번이 무슨 숫자였어? 행운의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저도 7번 좋아했어요. 저도 뭔가 멋있긴 해 7번이 좀. 오 뒷면 니키도 아주 순둥순둥 귀염 뽀짝 말랑하게 귀염 뽀짝 말랑. 오 나 표상하다 저 옛날 단체 사진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게 좀 잘 나왔네. 오 대박. 와 나 표정마다 지금 벌써 잘 나왔는데? 다 잘 나왔어요. 그 이때는 제이가 2학년 쓰고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줬나 봐 그냥. 오 2월 저예요. 저 2월에 생일 있는데. 그래서 잘 됐네. 그래서 오 정원 벌스데이. 벌스데이. 오 굉장히 잘 나왔다. 해피 정원스데이. 근데 저 11월에는 제이 벌스데이 있고 NIF은 데뷔. 오! 그래서 저 사진 대신 NIP 사진 있나 봐요. 이때 성훈이 형이랑 밸런스 게임을 했었는데 네 개인가? 하나 정도 틀렸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NIP 커넥트 데이는 뭔가요? NIP이 생긴 날인가? 뭐요? 9월 18일 이거 NIP 결성된 날. 오 NIP 커넥트 결성된 날. 그리고 여기 사실 엔진 버스데이도 있어요. 오 엔진 버스데이. 우와. 11월, 그럼 나중에 9일. 여기 엔진분들 사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6월 달에는 이렇게 또 세 명 유닛 이렇게 찍었던 게 사진이 있네. 이때 진짜 무서웠어요. 이때 아, 완전 엄청 궁금해가지고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 어 떠는 아니 떠는 떠는 스벌데이. 여기 선우 형. 응? 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때 찍은 사진이 다 잘 나온 것 같아. 너무 다 너무 잘 나왔어. 오. 진짜 이 교복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옛날 호주 학교도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 양말 이렇게 긴 거 해가지고. 다들 교복이 너무 찰떡이고 이거 한 명 한 명마다 매력을 살린 그런 사진인 것 같아. 진짜 근데 이 단체 사진 진짜 잘 나왔어. 근데 저희가 이거 찍으면서 단체 사진 다 너무 이쁘게 나왔어. 맞아요. 진짜. 진짜. 다음 스티커네. 아, 스티커도 와우. 있어요. 와우. 이거 우리 다 직접 그린 거야. 찍고 있어요. 아, 우리 직접 그린 거야? 네? 아 그러네. 오. 선언이 그 나야? 야, 야 이게 성훈 악마 아니에요 이거. 악마야. 야 성훈아 왜 이렇게 진지하고 환하게 생겼냐. 속눈, 속눈썹이 기네. 어? 진하네. 속눈썹이 진해. 거의 넌데? 근데 이런 거 뭔가 붙이기 아까운데? 너무 뭔가 우리 정성이 담겨있어. 정성. 와 진짜 추억이다. 원래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막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스티커가 엄청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절대 안 붙여. 그냥 가지고 있어. 뭘 붙일까 고민하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이 스티커의 그런 포인트. 저희 이거 한번 꾸며보면 안 돼요? 어? 스티커로 달려? 오 좋아. Let's go. 오 제이. 개인적으로 여기 스티커에 있는 사진도 다들 너무 잘 나왔어. 그러면은 약간 앞표지에다가 꾸밀게요. 아 이런 느낌.
체이크 미안해요. 안 돼! 체이크 머리가 체이크 머리가 이게 제이크 형 이거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돼, 내 머리. My head. 너무 어, 형 수습했어요. 수습했어요. 어, 땡스. 아, 근데 이거 좀 잘 뜯어야 되겠다, 진짜. 해가지고 결국엔 에너지. 이거 에너지 니키가 쓴 건가? 됐다. 그리고 이거 중에서 가장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리 오케이 해야겠다. 알겠어. 아 끝. 이거지. 뭔가 진짜 NF는 캘린더 같이 됐어. 오 잘했지? 좀 잘했는데요? 오 어, 내 형도 잘했다. 샴푸. 오 너는 완전 개인 그거네. 네? 뭔가 이름 있고 뭔가 소개 그런 느낌? 약간 소개. 속이 안 좋아. 오케이 됐다. 예스. 저는 이렇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오 뭐야 잘했죠? 어. 이거 제이크 머리 이거 떨어진 거 아마 티 안 날 거예요. 그런 느낌스 다 확인해봤는데 진짜 뭔가 알차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뭔가 딱 필요 없는 것들은 딱 이 절제가 느낌. 진짜 알차게 뭔가 꽉꽉 채워져 있네. 꽉꽉 채워져 있어요. 아 이때 진짜 뭔가 이제 NIFM 딱 결성한 지 얼마 안 됐어. 맞아.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갔다 나서 일단 너무 만족스럽고 저희의 첫 시즌 그래티만큼 시즌 그래티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망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진짜 너무나도 이쁘고 진짜 후회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365일 이제 1년 동안 이제 엔진 여러분들 책상 위를 이제 지켜주는 저희의 든든한 친구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려요. 이거 찍을 때 뭔가 엔진문 책상 위에 1년 동안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약간 부담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찍어야 된다는. 만약에 약간 이상한 표정 있어. 그 이상한 표정 그대로 1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맞아. 그래서 되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내년에도 뭔가 시즌 그리팅 이제 촬영하게 되면 정장을 벗을 수 있네요. 더 진짜 멋있는 사진들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기대해. 벌써. 네. 벌써 내년도 기대해주세요. 벌써 내년. 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기대를 너무 했다. 하나 사야겠다. 엄마 하나 드려야 되겠네. 아 그렇네. 부모님도 드려요. 선물. 저희 시즌 그리팅 많이 잘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근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진짜 이거 열심히 시즌 그리팅 찍고 저희도 꽤 만족하죠. 근데 나는 근데 진짜 대만족. 그죠? 진짜 너무 만족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 엔진분들도 잘 멋지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즌 그리팅에 준비를 했는데 엔진 여러분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캘린더랑 다이어리를 보시면서 되게 행복한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매번 이렇게 힘드실 때마다 저희 얼굴 보시면서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NIFM이었습니다. 안녕.